사랑해요 아침창. 네, 오늘 주인공 너드 커넥션입니다. 와, 드럼의 신현태. 네, 안녕하세요. 아우, 상틀 틀고 오셨어. 네. 아유, 뭐 너드 커넥션에 뭐랄까 그 뒤에 있지만 사실은 프론트맨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개성이 강한 드러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상투는 언제 자를 거예요? 아니요, 한번 자르려고 했는데 예. 조금만 더 키워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가지고. 아, 주변에서 예. 그 팬들이 그거 자르면 난리 날 거예요. 예. 그 예. 너무 무섭게 생긴 것 같아서 싹 자르면 조금 남겨둘 것 같죠, 그죠? 네. 아, 근데 신현태님은 이렇게 인상도 서글서글하지만 성격이 참 좋아요. 네, 예, 뭐니 뭐니 해도. 그런데 리더는 누구예요? 저입니다. 아니 갑자기 손을 드시면 저 최승원입니다. 최승원님이 리더예요? 네. 네. 영주 씨는? 저는 그냥 이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컬이고. 예예. 예. 난 여기가 리더인줄 알고 계속 리더하고만 얘기를. 아 맞아요. 맞아요. 아까 계속 말.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나 리더인줄 알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근데 뭐 사실상 리더라고 봐도. 네. 아 여기 실세. 네. 저 그러면 같이 사장님 옷에. 네네. 야심이 있었네. 그러면 집에서 치자면은 영주 씨가 엄마?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런 셈입니다. 한부모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엄마라고 어떻게 리더가 되겠다.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네네. 그렇게 힘들게 해요? 좀 멤버들이? 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 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잘, 네. 가끔씩 이제 네. 저희 리더 형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삐딱선을 탈 때가 있죠. 누구나 네, 한 번씩 야, 시작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은 최승원님은 리더시고 네. 기타를 연주를 하고 네 맞습니다. 기타가 두 대예요. 리드 기타 하시구나. 네네. 아 승원 씨가 네. 그럼 재현 씨는 베이스 기타. 네. 맞습니다. 아 재현 씨는 그 립밤이라 그러나 뭐 이건 뭐 입술에다 바르는 거 립밤이에요. 립밤. 립밤. 네. 아직 있던 색깔로 지 걸리세요. 아, 네 이게 제 게 아니라 영주 거를 빌려서 썼는데 네, 똑같은 거를 발랐는데. 네. 나중에 급하게 자, 준비하느라 갖다 네. 썼습니다. 저 친구. 네. 너드 커넥션은 립밤을 나누는 사이군요. 자. 아이고 뭐. 아, 네 맞습니다. 뭐 뭐라도 한쪽 나눠서 네, 나눠 먹는 콩, 콩 그렇죠. 네 그렇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네. 먹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주 사이가 겉으로는 이제 좋아 보이는. 아니 아 말이 좀 거칠었나요? 아니요, 아, 어떻게 아, 파악을 빨 네.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파악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정확하셨습니다. 이게 일단은 예. 이 밴드를 하려면은 사실 식성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유 가면은 중국지가도 다 제각각. 네. 중국집도 겨우겨우 갔는데 그쵸. 거기 들어가서도 또 의견 충돌. 일단 중국집으로 정하는 것부터도 일단. 그렇지, 예, 그게 예. 난관이죠. 근데 그룹 이제 팀을 하다 보면 진짜 여기 아침창에 나가자 말자 나가자 파가 누구예요? 저? 아 저기 유일하게 연태님이 네, 아침장 나가자. 네. 아니요 유일한 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끌고 왔고. 아닙니다. 역설적 전혀, 전혀 아닙니다. 네. 다 나가자 파였고요. 안 나가자 파는 아무도 없었고 안 나가면 탈퇴하겠다 파 이런. 아 그 정도로 네. 강력하게 네. 연태 그 정도. 연태 씨 네. 내가 아니 좀 이게 호감이 가더라니까. 거기 안 나갈 거면 뭐 딴 데 모터로 나가냐. 아, 그렇죠. 이 정도. 네. 와. 연태 씨, 네. 마음을 좀 푸시고, 네네네. 뭐 저 많이 나가야 돼요. 지금 너드 커넥션이 사실은 여기저기 불러줄 때 무조건 나가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진짜. 공연도 많이 하시고 일단은 페스티벌이 열렸잖아요. 네. 네. 여기저기 많이 가야죠. 네. 네. 또 계절이 좀 좋아요. 그니까요. 너드 커넥션이
진짜 물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오다 보셨지? 어떤 하늘. 아, 아 네. 네 맞아요. 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차는 같이 타고 다녀요? 차 같이 타요. 네. 와 진짜 너무 불편하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보나 마나 네. 각자 이어폰을 끼고 각자 다른 노래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는데 네. 다 그래, 자요? 아직까지는 다 자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다 자는 모드로 한 명 깨면 이제 말 시작하면은 다 깨우고 이제 아 왜 깨우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아침잠 여기 난리가 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담소를 나누는 와중에 네. 여기 보세요. 여기 꽉 찬 모니터가 꽉 찼네. 아. 이게 팬들의 댓글이에요. 아. 어마어마하네. 아, 댓글이.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에. 야. 아침 시간에 출근도 안 하세요. 너드 커넥션 나온다 그랬더니. 저 김세영님. 저 진짜 예. 좋은 밤 좋은 꿈 듣고 완전 반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제 노래방 애창곡이 돼서 매번 코인 노래방 갈 때마다 부르는데 아 감성 장난 아닙니다. 형들 화이팅. 형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서윤진님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너드 커넥션 요즘 국토종주에 해외 출장까지 엄청 피곤할 텐데 오늘 아침 라디오라니 안타까우면서 반가우면서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와, 누님이야. 네. 보니까 딱. 네. 5904님. 주말에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가서 너드 커넥션 공연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장에 나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빗 쫄딱 맞으면서도 좋은 밤 좋은 꿈 행복하게 따라 부른 덕분에 아직도 감기로 고생이지만 그래도 너무 멋지고 신나는 공연이었어요. 아 거기 다녀오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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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아, 철원에. 네. 철원으로. 네. 그러면 이제 해서 뭐 그 뚜르드 코리아 자전거 대회도 열리고. 네. 네. 영주 씨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자전거 탈 줄 압니다. 자전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네, 전 좋아하죠. 있습니다. 네, 영주 씨도 탈 줄 아는구나. 네. 네. 진짜 다행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로드 타요, MTB 타요? 어, 저는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따릉이 탑니다. 제가 MTV 탑니다. 네. 네, 번쩍 손을 든 신현태님. 네, MTV 타고 있습니다. 네. 아, MTV. 네, 네, 네. 야, 이즈음의 계절에 MTV. 네. 로드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프레임이 다 휘어버립니다. 로드가 예, 아. 잘 타실까봐 키가. 자전거 네. 이제 보면 자세히 보면 뭐 어떤 자전거는. 몇 킬로그램 이상은 타지 마세요. 이게 네네네네.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태 씨는 로드는 좀 와 못 올라가는 자전거 많으시구나. MTB 정도는 돼야. 아 네. MTB도 체중 그게 있어요. 어 통과가 될 정도. 아 통과가 네. 될 정도인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 추선미님 너드 커넥션 많이 들어본 그룹이구나 했더니 양궁 선수 안사님이 추천해 준 곡. 할리우드 무비스타 아, 그린필드 어. 부른 밴드시네. 어. 저 이 두 곡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보라로 볼 수 있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와. 예. 아. 제가 여기 댓글 지금 읽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있다가 여기 짐 싸서 다시 가야 돼요. 하도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선에서 네네. 하고 라이브를 해야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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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좀 해보실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우, 뭐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영지 씨는 아, 텔레캐스터네. 네. 아, 텔레캐스터 좋아하신다고. 네. 네. 흰색 기타 아주 멋져요. 의상에도 굉장히 어? 승호 씨도 그, 가, 승호 네. 씨 건 모델이 좀 다르네. 네, 저 제 아. 거는 그 72년도 텔레캐스터를 모델로 해서 어. 이제 리이슈한 거예요. 네, 리이슈는 아니고 네. 약간 비슷하게 만든 아. 기타입니다. 예, 튜닝은 좀 미리 하실 걸 지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다 됐습니다. 네. 네. 네, 다 됐습니다. 아. 연태 씨, 네. 연태 씨 튜닝 다 됐어요? 아, 네, 다 됐습니다. 아, 미리 네. 다 끝내놔가지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곡 하실까?
저희 첫 곡으로 좋은 밤 좋은 꿈 아까 댓글에 있었던 아, 네. 좋은 밤 좋은 꿈 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좋은 좋은 밤 좋은 꿈. 이야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아 아니에요. 아니 문상민님께서 와 파도 알죠 파도. 파도를 계속 치더니 누구든 이 목소리 이 노래 듣고 안 빠질 수 있는 사람 있어 나와보라고 해.
오. 이래요. 그냥 한수민님. 어, 진짜 명곡. 어떻게 가사가 저래? 10월에도 장미향을 느낄 수 있다니. 어, 너컨 짱. 오. 황금이님. 너드 커넥션 노래 들었으니 오늘 밤은 좋은 밤 좋은 꿈을 꿀 것 같아요. 서수희님. 첫 소절 듣는데 소름이 쫙 일하다가 잠시 내려놨네요. 와 너무 좋다. 아, 8624님. 어, 46 총각 배송기사입니다. 청첩장 받고 나서 심란했는데 가사와 선율과 음색에 심취하니 한결 평온해지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님. 5월에 군대 간 아들이 자대 배치받고 엄마도 들어보면 좋은 노래라고 추천한 노래가 좋은 밤 좋은 꿈 아니겠어요? 군대 있는 아들 생각납니다. 아, 영주 씨 군대 안 갔다 왔죠? 저희 다 갔다 왔습니다. 다 필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절대 동안이네. 아, 어, 저는 그 네. 저기 편의점 가면은 편의점 예, 예 신분증 보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어 근데 어 맘대로 사 먹는 나이예요? 맘대로 사 먹습니다. 어 좋아하세요? 네. 아, 왜 이렇게 동지애가 느껴질까 갑자기? 좋아합니다. 네. 아 연태님. 네네네. 아, 역시 자전거예요. 왜 킥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아까 뭐 영주 씨 뭐 보컬 목소리에 뭐 막 이렇게 예, 예. 안 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랬잖아 어떤 분이요. 예, 예. 아 근데 저는 연태 씨, 연태 씨 좀 플랜. 아 네. 아 연태 씨 한 번만 해줘봐요. 아 네. 아 그게. 아. 야. 감사합니다. 연태 씨의 또 사람이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네. 그래도 어 재현 씨는 네.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네. 연태 씨의 어떤 점이 좋아요? 어, 연태 형이 되게 착해요. 엄청 착하고 이해심이 이제 많고 네 동생들을 이, 아, 항상 이렇게 케어 잘 해주고. 아 네. 재현 씨가 막내예요? 예. 다들 아 저랑 동갑이. 동갑으로. 네. 어. 이 너드 커넥션이 이 팀이요. 네.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팀이에요. 맞습니다. 네. 진짜 여기선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네. 하도 그래서 아유 승훈 씨. 네. 아, 그 리더가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볼까요? 그 저희 팀에서는 제가 제일 불편하게 있는 편입니다. 멤버들이 저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네. 항상 제가 고통받는 편입니다. 아, 이 눈치를 보는 네네. 쪽이에요? 네. 딱히 보진 그러니까, 않는데. 어, 나는 거꾸로 봤네. 원래 안 그랬었는데. 예, 원래는 안 그랬어요? 네,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예,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었는데 예. 저희가 아무래도 점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 그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 형. 10월에 장미 냄새 맡아? 못 뭐, 맡아? 그런 거예요. 뭐. 약간 비슷한데. 정확한데요. 예. 네. 장미 냄새 나 안 나. 그러면 저, 어,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이거 해도 되냐? 이렇게 걸고 넘어져요. 약간 귀여운데. 그런 거죠.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금방 내가 눈치 채잖아.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형은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대체 플레이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너 너무 진지해, 조용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게 돼서 네. 유감입니다. 영주 씨. 네. 조금 전에 네. 그 저기 속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냥 나와버리네. 예, 아니 근데 뭐 장난만 진단반으로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뭐야? 아, 양세준님 귀로 듣다 눈에 눈물이 고여 보라 켰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쭉 보세요. 4부에도 라이브로 생방으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노래 하나 듣고 예, 예. 아, 편 아니 편은 쉬세요. 음원으로 네. 들어도 되니까 네, 네. 영주 씨 불 끄내지 마요. 알겠습니다. 왜요? 여기서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이 팀 진짜 복잡하네. 우리 노래가 될까? 네. 들어보시고 네. 4부에도 이어집니다. 예. 오래된 약속들이 한 편의 짧은 시로 남을 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That's you.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해 That's you.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That's you.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서영주, 최승훈, 박재현, 신현태 너드 커넥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다. 아, 링 아나운서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와, 환호가 어마어마하니까. 예. 역시 밴드는 페스티벌 아니겠어요? 예. 관객이 많을 때 저절로 사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원님, 음악, 입담. 모든 게 완벽한 이 팀을 어떻게 안 좋아하나요? 유유유. 예. 예. 울고 계십니다. 예. 최우님. 어, 아까 저기 눈물 흘리시는 분 보라 아직도 4부에도 켜고 계시겠죠? 그렇겠죠. 예, 예. 최우님. 애들 등교시켜 놓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분위기 타고 붓질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영민님. 아, 방송 끝나고 장미꽃 사러 가야겠어요. 흐린 수요일에 감성 돋게 만드네. 9919님. 저는 카이스트 학교 축제 때 처음 알게 됐는데요. 노래도 너무 좋고 연주도 너무 멋있어서 반했습니다. 그때 첫 대학 축제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명희님 이번 주 춘천 단독 콘서트 무지무지 기대합니다. 와, 이번 주에? 네, 네 맞습니다. 일요일에 합니다. 일요일? 네. 이번 주 일요일 춘천 네. 어디 있어요? 상상마당. 아, 상상마당. 네네네. 아, 거기 공연장도 참 좋은데. 아, 어. 저 처음 가봐가지고. 아, 어. 네. 거기 레코딩 스튜디오도 있는데요. 맞아요. 아, 네. 아 좋아요. 오. 너드 커넥션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춘천에 호반의 도시 아니에요? 낭만의 네. 도시. 저기 춘천의 아들도 있어가지고. 춘천. 춘천이야. 제가 춘천 출신입니다. 아, 어쩐지. 춘천. 아니 딱 보는데 춘천스럽더라니까. 춘천 거기 대학교 있는데 거기는 언덕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맞습니다. 어, 어느 동네 사세요? 저는 퇴계동 삽니다. 어, 거기는 호반 쪽이에요? 어 아니요 어. 거기는 그 남춘천역 근처. 남춘천역 근처. 네. 아 춘천에 뭐 이제 길이 뭐 사방으로 이렇게 뚫려서. 네네 그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춘천도 이제 굉장히 대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맞지, 잘할 맞지. 때는 소도시였어요? 어, 잘할 때만 해도 네 그 경춘 고속도로도 없고 그 어, 경춘선도 예. 없고 그랬어가지고 그렇죠 소도시였는데 지금은 대도시입니다. 아 지금 뭐 아주 그럼 길이만 아 뭐 어디 근데 부모님은 그러면 어디 계세요? 부모님은 아직 춘천에 계십니다. 아직 춘천 네 그럼 나와서 살아요? 네 저 대학 저 아 대학을 아 연세대학교 예. 아 네 맞습니다. 네 사람 다? 아니 저는 명지대에 다녔고요. 아, 네. 명지대. 네. 연세대랑 멀진 않죠. 네, 신촌 나눠 쓰는 사이라. 아, 네. 네. 어. 아, 동네 같은 동네시네. 네. 네. 신촌을 나눠 쓰진 않아요. 나눠 쓰. 신촌은. 아유, 저 이대가 나눠 쓴다 그러지. 그렇죠. 예. 연태님은 예? 사범님이시라고? 아, 예. 지금은 이제 음악에 전업을 하고 있는데 오. 무예과를 나와서 오. 태권도 전공으로 이제 사범을 쭉 하여다가 아, 예. 몇 단이신? 5단입니다. 오, 5단? 아니 근데 그 체중에 발차기까지 나오면 와,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하겠네. 어, 연태님의 체중은 사실은 뭐 기밀이니까. 네, 국가 기밀로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예, 네. 여기서 뭐 오는 것든 난 이렇게 발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한번 해도 어쩐지 킥이 다르더라니까. 네. 딱 치는데요, 뭐 벌써 킥이 달라요.
5단 태권도 5단의 킥이니까 네. 다르죠. 아니 아까 우리 3부에 몇 곡 했죠? 저희 라이브? 한 곡 했습니다. 네. 꼴랑? 네. 야, 진짜 오늘 네. 너드 커넥션 모셔놓고 네. 창원 아저씨가 오늘 왜 저러냐 오늘 그러실 것 같아요. 라이브를 너무 안 해서 준비하실래요 영주 씨? 아, 네. 괜찮으시면 이번엔 통기타로? 예, 이번에 통기타. 아예 예. 오늘 혹시 준비된 곡이 있으면 네. 쭉 하실래요? 아 연결해서 네, 할까요?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무대다 생각하시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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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저희 그러면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예. 그럼 전 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전 진짜 나가요. 아, 네. 오케이. 나가서 제대로 된 오디오로 딱 들어. 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세요. 괜찮아요. 오, 생방 중인 스튜디오를 그러게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하기는 또 처음인데. 네. 안녕하세요, 너드 커넥션이고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점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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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곡 항성통신 그 다음에 할리우드 무비스타라는 곡 이어서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창에서 저희 너드 커넥션의 마지막 곡 할리우드 무비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액션! 너름의 갈채가 쏟아진 밤 오늘도 가짜는 예술이 되었다네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할리우스타? 할리우드 네, 무비스타. 네. 아 무비스타. 네. 아, 야. 연태 씨. 네. 연태 씨는 할리우스타 중에서 누가 좋아요? 너무 많긴 한데. 예. 네. 그분도 할리우드. 최근에 본 영화는? 저 드웨인 존슨 그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드웨인 존슨이요? 더락 네 아, 더락 아 네 너무 유쾌하시고 포스도 있으시고 어. 네 좋아합니다 아 네 자기 닮은 것 같아요 아유 김지원님 아침에 항성통신이라 할리우드 무비스타 들으면서 힘차게 출근했는데 출근해서는 라이브라니 일하면서 처음으로 즐거운 오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송수영님 너무 멋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노래를 어쩜 그렇게 멋있게 잘할 수가 있어요 정말 미안하지 않아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따졌잖아요 죄송합니다
와, 박중훈 선님 노래와 기타 소리, 드럼 소리까지 정말 조화롭네. 최고예요. 오늘 제 귀가 정말 호강합니다. 제가 저, 나가서 들었잖아요. 예. 어, 이건 뭐 아트락이네. 아, 아, 이런 생각 딱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아, 성훈이 형 저기 기타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오늘 네. 오랜만에 들었는데 오랜만에. 네. 어, 오늘 깔끔하네요. 오늘은 아,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가사를 음미하는 것 같은 아, 기타 선율. 그런 아 그렇죠? 예, 예, 그 조화롭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네, 리뷰가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망하는 공연도 많이 있죠. 예, 가끔씩. 하다 보면. 예, 네. 진짜, 어, 이거 망했다. 어, 예, 이번에는 어, 천춘이 된다고. 네, 네. 춘천이 뒤집어져서 춘천이 아~ 된다. 아, 아 그런 너무 썰렁했나?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아. 친구들이 늦게 반응을 해가지고 네. 네. 이해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어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좀 한 발 제가 늦어요. 원래 이렇게 아재는 아닌데 아재가 되는 거다. 연수경님, 창원 아저씨 SBS 방송국 지붕 안 다나갔어요. 보컬과 연주 소리에 지붕이 날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어쩐지 중간부터 계속 바람이 훙훙 들어오고. 바람이 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글쎄 나 이쪽도 새는데. 그죠? SBS 구실공사설. 공사 중? 부실 공사설 이렇게 뜨는 거 아니야? 부실. 다음에는 다른 오. 사옥에서. 오. 네, 좋아요. 근데 어 너드 커넥션? 너드 커넥션은 그러면 데뷔를 언제로 해야 되나? 몇 년도? 18년도. 2018년에. 네. 2018년. 네. 아, 제가 한 4년 되지. 네. 4년 돼가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사범님보다는 드러머가 낫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어, 아, 뭐 근데. 진작에. 어, 근데 드럼은 언제부터 친 거예요? 드럼은 중3 때부터 이제 취미로 중3? 하다가, 네, 독학으로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태권도 하면서 그냥 예, 바로 예, 예, 예. 시작을 했네. 뭔가를 계속 때리는 거라 뭐 공통점이 있긴 한데. 아, 네. 그, 최경욱님. 저도 회사에서 몰래 청취 중이에요. 너드 커넥션 커버곡이 오리지널 곡 못지않게 좋은데요. 창원님 노래 리메이크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혹시 산울림이나 김창완 노래 중에서 뭐 좋아하는 게 있어? 어떤 곡으로 리메이크하고 싶어요? 뭐 한다면은 커버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산울림 있다고요? 네. 네. 너의 의미 저희가 정말 좋아해서 저희가 커버를 해서 그게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아. 예, 너드 커넥션 너의 의미 치시면은 아. 광고 나가는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까 저기 오늘 영주 씨가 예. 승원 씨 기타가 오늘은 좀 마음에 든다고. 네. 오늘도 이제 아침 창도 예. 꽃다방 영업이 좀 된 것 같아요. 아, 네. 다 너드 커넥션의 공이 아닐까. 너의 의미 너 치니까 바로 너드 커넥션 딱 나오네요. 아 그래요? 어, 네, 너까지 치니까 그냥 바로 너드 커넥션이 나와요. 오. 와, 저희 김창완 밴드가 이제 너의 의미는 뭐 앵콜 곡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레퍼토리에 넣죠 보통.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함부로 부를 노래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드 커넥션의 너의 의미를 감상하는 순간. 고윤동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0653님 제가 춘천 공연에는 못 가지만 15일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에서 뵙겠습니다. 아. 너드 커넥션 화이팅. 화이팅. 와 진짜 팬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너드 커넥션이 몰고 다니는 팬덤이. 어, 네. 그 감사할 뿐입니다. 네.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야 오늘 뭐 아침 참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네 뛰어드리면서 너드 커넥션은 진짜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보내기 싫음. 다음 주도 할까요? 감사합니다. 올까요? 다음 주 수요일. 네, 오겠습니다. 그래야 불러주시면. 저기서 아니래 또 저기 다음 주 숙회 저기 손님이 예정돼 있대요. 아, 그래요? 바깥에서 오면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밖에 없는데 수요일날. 네. 아이고 할 수 없다.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뛰어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만큼 흐렸나요? 화창하진 않았대. 에러, 에러, 에러.